지난해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아산시가 수해 피해 복구공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구공사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올해 수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던 아산의 한 마을. 빈둥산의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사방댐 설치가 완료됐고 집안 안정화 공사도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아산 지역에 발생한 산사태는 모두 65곳. 사방댐이나 바닥막이 등 현지 상황에 맞는 복구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이제 피해가 났던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항구적으로도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끔 항구 복구라는 그 개념으로서 저희 접근한 거예요. 장마를 앞두고 하천 수해 복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천 범람으로 제방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라졌던 마을길. 다시 마을길이 복구됐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무너지고 유실된 하천과 농업시설만 모두 50곳. 이 가운데 46곳이 장마 전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수해 위험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총 50개 현장이 있어요. 그중에 지방하천이 이제 26개인데 상반기 준공된 게 25건. 소하천은 이제 총 16개소인데 상반기 준공된 게 13개소고 그리고 농업시설은 총 8개소인데 7개가 상반기에 준공이 됐고요. 지난해 유례 없는 수해를 입은 아산시. 올해 복구공사와 현장 점검으로 수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